하루살이 천재의 비극. 슈테판 처바이크. 1940년. 소제목입니다. 1792년 4월 26일 혁명가 라 마르세예즈 태어나다. 전쟁이 선포되다. 1792년 프랑스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연합군과 전쟁을 벌일지 평화를 맺을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회는 두 달이 지나 석 달이 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루이 16세 본인도 이리저리 흔들린다. 혁명군이 승리하든 패배하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정파들 역시 망설이고 있다. 집권 세력인 지롱드파는 권력을 유지하려는 마음에서 전쟁을 주장하지만 로베스피에르를 비롯한 자쿠뱅파는 권력을 빼앗으려는 속셈으로 평화를 주장한다. 날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긴박해진다. 신문들이 법석을 떨고 정치 클럽에서는 토론이 한창이다. 온갖 험악한 소문들이 난무하면서 민심이 흉흉하다. 이러니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속이 후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월 20일 드디어 프랑스 왕은 오스트리아 황제와 프로이센 왕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이 몇 주 동안 파리 시민들은 극도의 긴장에 시달리며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이제 국경 도시들은 훨씬 더 절박한 처지에 빠지면서 몹시 격앙되어 있다. 벌써 모든 야영장에는 군대가 집결해 있고 마을과 도시에는 지원병과 국민군이 무장을 갖추고 있으며 사방에서 요새를 점검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끼인 알자스 지방 사람들은 늘 그렇듯 바로 자신들의 땅에서 최초의 결전이 벌어지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적이라는 존재는 파리 시민들에게는 격정적 웅변에 등장하는 막연한 개념에 불과하지만 라인강 인근 주민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다. 수비용 교두보에서도 대성당 탑에서도 진군해오는 프로이센군이 맨눈으로 보인다. 밤이면 대포를 실은 적군의 마차가 굴러오는 소리, 무기가 삐걱거리는 소리, 나팔 소리가 바람에 실려서 달빛 아래 무심히 빛나는 라인강을 건너온다. 한마디 명령만 내려지면 프로이센군의 대포가 천둥 번개를 뿜어댈 것을 다들 알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천년 묵은 전쟁이 또다시 시작될 판이다. 이번에는 한쪽은 새로운 자유를, 다른 쪽은 오래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 1792년 4월 25일 스트라스부르로 가보자. 파리에서 온 전령이 루이 16세가 선전포고를 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이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 된다. 당장 모든 거리와 집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광장으로 모여든다. 최종 열병식을 위해 수비대 전체가 완전 무장을 하고 연대별로 행진한다. 중앙광장에는 삼색띠를 몸에 두른 시장 디트리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휘장이 달린 모자를 휘두르며 병사들을 환영한다. 그러고는 나팔과 북이 요란히 울리며 정숙을 명한다. 디트리 시장은 소리 높여 선전포고령을 프랑스와 독일어로 낭독한다. 그러고 나서 시장은 도시의 여러 광장을 돌면서 낭독을 반복하고 낭독이 끝날 때마다 군악대는 현재 혁명 군가로 쓰이는 사이라를 연주한다. 원래는 자극적이며 생기발랄하고 풍자적인 춤곡이지만 박자가 호전적이라서 연대가 뚜벅뚜벅 힘차게 행진하며 부르기에 적당하다. 이제 사람들은 불타는 애국심을 품은 채 거리로 집으로 흩어진다. 이날 카페와 클럽에 모인 사람들은 선동적 구호를 외치며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시민들이여 무기를 들라. 전쟁의 깃발이 올랐다. 신호가 떨어졌다. 다들 이런 식의 외침으로 말문을 연다. 모든 연설과 신문, 플래카드에서 이처럼 호소력 있고 리드미컬한 외침이 되풀이된다. 시민들이여 무기를 들라. 왕관을 쓴 폭군들이 벌벌 떨게 되리라. 전진하자 자유의 아들 딸들이여. 대중은 이런 선동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환호하고 또 환호한다. 거리와 광장을 메운 거대한 인파는 선전포고에 환호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다른 목소리가 구석에서 나직이 들린다. 선전 포고령을 듣고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은 방 안에서 남몰래 속삭이거나 핏기가 가신 입술을 꾹 다물고 있을 뿐이다. 언제 어디서나 어머니들은 타국의 병사들이 내 자식을 죽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법이다. 어느 나라에든
가진 것을 잃을까, 밭과 오두막과 가축과 곡식을 잃을까 걱정하는 농부들이 있기 마련이다. 내가 뿌린 씨앗이 짓밟히지는 않을까, 짐승 같은 무리가 내 집을 약탈하지는 않을까, 내 일터인 밭이 피로 뒤덮이지는 않을까, 이런 농부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스트라스부르 시장 디트리히 남작은 귀족이지만 당시 프랑스의 훌륭한 귀족들이 의뢰 그랬듯이 새로운 자유를 위해 온 마음을 다 바치고 있다. 그런 만큼 승리를 확신하는 목소리만이 들리기를 바란다. 그런 의도에서 그는 선전포고의 날을 축제일로 만든다. 삼색띠를 가슴에 두른 시장은 주민들의 사기를 복돋기 위해 이 모임 저 모임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전장으로 가는 병사들에게 포도주와 식량을 주라고 지시한다. 저녁이 되자 브로글리 광장에 있는 널찍한 자택에서 장군과 장교, 고위 관료들을 모아놓고 환송연을 베푼다. 열광적인 분위기 덕에 환송연에서 승리를 미리 축하하는 모양새다. 언제나 그렇듯이 장군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상석에 앉아있고 젊은 장교들은 자유롭게 얘기를 나눈다. 다들 전쟁을 해야 자신의 삶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만큼 모두가 서로에게 불을 지핀다. 사람들은 군도를 휘둘러보고 포옹하고 금배하고 좋은 술에 취해서 더욱더 뜨겁게 연설한다. 연사들은 신문과 포고문의 자극적인 발언들을 되풀이한다. 무기를 들라 시민들이여, 전진하자, 조국을 구하자, 왕관을 쓴 폭군들이 벌벌 떨게 되리라. 이제 승리의 깃발을 펼쳤으니 삼세기가 온 세계를 뒤덮을 날이 오리라. 모두가 국왕을 위해, 국기를 위해, 자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 이 순간 프랑스의 온 국민은 승리를 확신하고 자유를 열망하는 마음에서 성스러운 통일체가 되고자 한다. 단숨에 쓴 불멸의 명작. 한창 연설을 하고 금배를 하느라 법석인 와중에 디트리 시장은 문득 요새 병력 소속의 루제라는 젊은 대위에게 몸을 돌린다. 시장 옆에 앉은 대위는 미남은 아니지만 예의 바르고 호감이 가는 장교이다. 이 사람이 반년 전 헌법 공포를 기리기 위해 자유에 바치는 멋진 송가를 지었다는 사실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연대 악대원 플레엘이 이 송가에 곡을 붙였다. 대단한 작품은 아니었지만 제법 괜찮았다. 군악대가 그것을 익혀서 공공장소에서 연주하고 합창하기도 했다. 마침 선전포고를 했고 출정을 앞둔 이 시점에서 비슷한 행사를 연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시장은 아주 편히 마치 잘 아는 사람에게 사소한 부탁을 하듯이 루제 대위에게 묻는다. 조국을 위해 봉사하지 않겠소? 라인 부대가 내일 적을 향해 출정하니까 부대를 위해 군가가 될 만한 시를 한 편 쓰면 어떻겠소? 평범하고 겸손한 사람인 루제는 자신이 위대한 시인이나 작곡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행사를 위한 시는 곧잘 쓸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의 시는 인쇄된 적이 없었고 오페라는 퇴짜를 맞은 적도 있기도 했다. 고위공직자인 친구를 기쁘게 할 마음에서 그는 제의를 수락한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라보 루제. 맞은편 앉은 장군이 그에게 잔을 들어보이며 노래가 완성되면 곧장 자기 진영으로 보내달라고 당부한다. 라인 부대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려면 애국심에 넘치는 행진곡이 정말 필요하다네. 그러는 사이 누군가가 연설을 시작한다. 다시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비우기를 거듭한다. 드센 열광의 물결에 모두 휩쓸리면서 잠깐의 우연한 대화는 파묻혀버린다. 술자리는 점점 더 격앙되고 시끄러워지며 뜨겁게 달아오른다. 자정이 훨씬 지나서야 손님들은 시장의 집을 나선다. 스트라스부르의 선전포고령이 전해진 4월 25일, 그 박진감 넘치던 날이 끝나고 벌써 4월 26일이 시작되었다. 집들은 밤의 어둠에 쌓여있지만 겉모습만 그럴 뿐 도시 전체는 여전히 흥분의 도가니이다. 병영의 병사들은 출정 준비를 하고 있다. 조심스러운 사람들은 가게 문을 닫아놓고 몰래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거리에서는 개개 소대들이 행진하고 그 사이로 전령이 탄 말이 질주하며 말 바꾹 소리가 요란하다. 몇 차례 중무장을 한 포병대가 들커덩들커덩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보초병의 외침이 초소에서 초소로 단조롭게 울리기를 거듭한다. 적을 눈앞에 둔 시민들은 불안과 흥분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랑드가 126번지의 흐름한 숙소 계단을 오르는 루제 역시 유난히 흥분된 상태이다.
그는 라인 부대를 위한 행진곡 겸 군가를 되도록 빨리 만들어 보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는 좁은 방 안에서 초조하게 이리저리 쿵쾅거리며 걸어다닌다. 어떻게 시작할까? 어떻게 시작하지? 아직도 포고문과 연설과 금배사, 이 모든 격려의 외침이 어수선하게 그의 귀천에 울리고 있다. 시민들이여, 무기를 들라, 전진하자, 자유의 아들, 딸이여, 폭군들을 쳐부수자, 전쟁의 깃발이 올랐다. 그러나 지나치며 들었던 다른 말들도 떠올린다. 아들을 걱정하는 여인들의 목소리와 적국의 군대가 프랑스의 들판을 짓밟고 피로 물들일 것이라고 걱정하는 농부들의 목소리이다. 그러고는 꿈에서 들깬 사람처럼 처음 두 줄을 적는다. 전날의 외침이 메아리치며 귀전에 울리기를 되풀이했을 뿐이다. 나가자 조국의 아들 딸들이여, 영광의 날이 왔도다. 그는 잠시 주춤한다. 그럴싸하다. 시작은 좋군. 이제 제대로 된 리듬만 찾으면 된다. 가사에 맞는 멜로디를 찾아보자. 그는 장롱에서 바이올린을 꺼내 곡조를 붙여본다. 아니, 이럴 수가? 첫 박자부터 노랫말의 리듬이 척척 맞아 떨어지지 않는가? 이제 그는 자신의 내면을 파고든 힘에 사로잡혀서 그 힘이 시키는 대로 급히 써내려간다. 돌연 이날 느꼈던 온갖 감정들과 거리와 술자리에서 들은 온갖 말들이 폭군에 대한 정오심과 고향 땅에 대한 근심과 승리를 확신하는 마음과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든다. 루제는 굳이 시를 지을 필요가 없다. 운율에만 신경 쓰면 된다. 자신의 내부에서 용솟 넘치는 멜로디에다 특별한 날인 오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말들을 맞추어 넣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그는 국민이 마음속 깊이 느낀 것 전부를 말하고 표현하고 노래했다. 작곡할 필요도 없었다. 지금 거리를 뒤덮은 리듬이 닫힌 덧창을 뚫고 밀려들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거와 도전의 리듬이다. 행진하는 군인들의 발걸음 소리, 우렁찬 나팔 소리, 대포가 덜컹대며 굴러가는 소리에 담긴 리듬이다. 어쩌면 이 리듬을 듣는 것은 루제 자신이 아닐 수도 있다. 그가 맨정신에서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이날 밤 그 육체에 깃든 혁명의 수호신이 들었는지도 모른다. 멜로디는 쿵쿵 환호하는 박자와 찰떡궁합으로 어우러진다. 온 국민의 심장이 이 박자에 맞춰 뛰고 있다.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것을 급히 받아 적기라도 하듯이 루제는 서둘러 노랫말과 악보를 써내려간다. 소시민 루제의 협소한 영혼이 이제껏 알지 못했던 폭풍에 말려든 것이다. 루제에게는 걸맞지 않은 과도한 열광의 감정이 한순간 타올라 마법의 힘이 되면서 대단치 않은 아마추어 시인은 자신의 능력의 수십만 배를 발휘한다. 열광의 감정을 타고 로켓처럼 별나라로 솟아오르며 한순간 빛을 발하고 휘황찬란한 불꽃을 터뜨린다. 루제 드 릴 대위는 이 밤만은 불멸의 예술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도 된다. 길거리나 신문에서 주워온 구호들이 독창적인 가사가 되어가고 일절이 완성된다. 시적 표현에서나 멜로디에서나 불멸의 명작이라 할 만하다. 신성한 애국심이여, 우리가 복수하게끔 인도하고 지켜주오. 자유여, 사랑하는 자유여, 우리 그대를 지키리니 함께 싸워주오. 마지막 5절도 흥분 상태에서 단숨에 만들어진다. 노랫말과 멜로디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불멸의 노래가 문동이 트기 전에 완성된다. 루제는 불을 끄고 침대에 몸을 던진다.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그를 끌어올려서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명징한 감각의 세계로 데려가더니 이제 그를 내동댕이 쳐버렸다. 몽롱한 피로감이 그를 덮친다. 그는 죽은 사람처럼 깊이 잠든다. 그러는 동안 그의 내면에 깃들었던 창조자, 시인, 천재는 다시 죽어버린다. 그러나 책상 위에는 루제가 잠들기 전 완성한 작품이 놓여있다. 정말이지 성스러운 도취 상태에서 기적과도 같은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모든 민족의 역사를 통틀어 봐도 이처럼 순식간에 가사와 곡조 모두 완벽한 노래를 만들어낸 경우는 없을 듯하다. 전 국민을 위한 행진곡. 대성당의 종들이 언제나처럼 새아침을 알린다. 이따금 바람이 라인강 저편의 총소리를 실어온다. 최초의 소규모 전투들이 이미 시작되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루제는 정신을 차리려 애를 쓴다. 무슨 일이 있었음을 막연히 느낀다. 제대로 기억할 수는 없지만 무슨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듯하다. 그러다 보니 책상 위에 빽빽이 적힌 종이가 보인다. 시인가?
내가 이걸 언제 썼더라? 악보인데 내 필체 록은 언제 작곡한 거지? 아, 참. 디트리히가 어제 부탁한 노래구나. 라인 부대를 위한 행진곡이네. 루제는 가사를 읽으며 멜로디를 흥얼거린다. 하지만 도통 자신감이 들지 않는다. 방금 만들어낸 자신의 작품과 직면한 예술가들은 늘 그렇다. 그래서 옆방에 사는 연대 동료에게 가사를 보이고 노래를 들려준다. 친구는 흡족해하며 몇 군데만 조금 손을 보라고 제안한다. 첫 감상자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자 루제는 자신감이 생긴다. 그는 신속히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어 조바심을 내며 곧장 디트리히 시장의 집으로 달려간다. 시장은 정원에서 아침 산책을 하며 새 연설을 구상하는 중이다. 뭐라고 루제? 벌써 곡을 썼다고? 그렇다면 당장 들어보세. 두 사람은 정원을 지나 살롱으로 들어간다. 디트리히는 피아노 반주를 하고 루제가 노래한다. 뜻밖의 음악에 이끌려 시장 부인이 방으로 들어온다. 정식 교육을 받은 음악가인 시장 부인은 새 노래의 악보를 베끼고 반주도 완성하겠다고 약속한다. 오늘 저녁 파티에 올 손님들을 위해 노래를 여럿 준비했는데 거기에 이 노래도 추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싸한 테너 가수인 디트리히 시장은 이 노래를 열심히 연습하겠다고 약속한다. 4월 26일 새벽에 작사, 작곡된 노래는 같은 날 저녁 우연히 시장의 살롱에 모인 손님들 앞에서 처음 공개된다. 청중들은 친절히 박수를 쳤던 것 같다. 아마도 모임에 참석한 작곡가에게도 온갖 정중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스트라스부르 대광장에 있는 브로글리 호텔에 모인 손님들은 불멸의 멜로디가 보이지 않는 날개를 타고 그들이 사는 속세로 내려왔다는 사실을 전혀 예감하지 못했다. 동시대인들이 첫눈에 한 인간이나 작품의 위대성을 알아보는 경우는 드물다. 시장 부인이 남동생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녀가 이 놀라운 순간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음을 알수 있다. 그녀는 편지에서 기적과도 같은 사건을 사교계의 진부한 화제거리로 묘사하고 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여러 사람을 집에 초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오락거리를 제공하려고 늘 신경을 써야 한단다. 그래서 남편은 행사에 맞는 노래를 작곡가에게 청탁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어. 공병부대 대위 루제 드릴은 괜찮은 시인에다 작곡가인데 아주 빨리 군가를 하나 만들어서 같은 날 남편이 멋진 테너 음성으로 그 노래를 불러서 정말 매혹적이고 독특한 노래야. 생동감이 있고 활기차다는 점에서는 글루크의 작품보다 나아. 나도 솜씨를 발휘해서 반주를 관인악곡으로 편곡하고 피아노와 다른 악기들에 맞게 악보를 고쳐 써서 만만치 않은 일이었지. 그 곡을 우리 살롱에서 연주했는데 손님들 모두 아주 많이 흡족해 했단다. 손님들 모두 아주 많이 흡족해 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인색한 표현에 놀라워한다. 그러나 루제의 노래가 그저 좋은 인상을 남겼을 뿐 반응이 미지근했다는 사실은 이해가 된다. 라 마르세예즈는 첫 선을 보이는 자리에서 아직 자신의 힘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 마르세예즈는 듣기 좋은 테너 음성을 위한 공연용 곡이 아니다. 소시민이 모인 살롱에서 서정적 가곡과 이탈리아 아리아 사이에 끼어 독창으로 듣기에 알맞은 곡도 아니다. 망치로 내려치듯 퉁퉁 튀는 박자로 시민이여 무기를 들라라고 열렬히 부추기는 이 노래는 대규모 군중을 위한 것이다. 이 노래를 제대로 반주하려면 무기가 쩔그렁대야 하고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야 하며 연대가 행진해야 한다. 차분히 앉아서 편히 즐기려는 청중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함께 행동하고 함께 싸우는 사람을 위한 노래이다. 소프라노나 테너 같은 독창 가수가 아니라 수천 명이 함께 불러야 하는 노래이다. 전 국민을 위한 완벽한 행진곡이고 승리의 노래이자 죽음의 노래이며 고향의 노래이자 민중의 노래이다. 열광 속에서 태어난 노래이니만큼 열광하며 불러야 사람들을 열광에 빠뜨릴 수 있다. 라 마르세예즈는 아직 불씨를 땡기지 못한 상태이다. 마법처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노랫말과 멜로디는 아직 민중의 영혼을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 군대는 자신의 행진곡이자 승전가를 아직 모르고 있다. 혁명은 아직 자신의 영원한 창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울려 퍼지는 라 마르세예즈. 루제 드릴은 변덕쟁이 수호신에 이끌려 꿈을 꾸는 듯한 상태에서 하룻밤 동안 기적과도 같은 걸작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지만
그 역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난밤에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전혀 짐작도 못하고 있다. 착실하고 사람 좋은 아마추어 예술가는 초대된 손님들이 열렬히 박수갈채를 보내고 작곡가인 그에게 정중히 찬사를 건네자 몹시 기뻐한다. 이 평범한 인간은 작은 변두리 지역에서 거둔 평범한 성공을 제대로 활용해 보겠다는 평범한 허영심을 품는다. 루제는 커피숍에서 동료들에게 새 노래를 들려주고 악보의 사본을 만들어서 라인 부대의 장군들에게 보낸다. 그러는 사이 시장의 명령과 군 당국의 추천으로 스트라스부르 군악대는 라인 부대 군가를 연습해서는 나흘 뒤 대광장에서 출정하는 군인들을 위해 연주한다. 스트라스부르의 출판업자 또한 애국심에 넘쳐서 부하 장교가 존경하는 루크누 장군께 헌정한 라인 부대 군가를 인쇄하겠다고 나선다. 그러나 라인 부대의 장군 중 어느 하나도 행진할 때 이 노래를 연주하거나 부르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가자 조국의 아들 딸들이여로 시작되는 이 노래가 살롱에서 거둔 성공은 하루가 지나면 잊힐 변방의 사소한 사건이 되는 듯하다. 지금까지 루제의 작품들이 그랬듯이 말이다. 그러나 한 작품의 타고난 힘이 영원히 숨겨지거나 은폐되지는 않는 법이다. 어떤 예술 작품이 시대에 따라 잊히거나 금지되거나 매장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원초적인 힘을 가졌다면 언젠가는 일시적인 조치를 이겨내게 마련이다. 한두 달 동안 라인 부대 군가는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한다. 인쇄본이나 필사본 악보가 무심한 사람들의 손을 이리저리 오갈 뿐이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어떤 작품에 진정으로 감동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진정 감동한 사람은 창의성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6월 22일 프랑스의 다른 쪽 끝 마르세유에서는 헌법의 벗클럽이 이것은 자코뱅 파의 본래 이름입니다. 헌법의 벗클럽이 출정을 앞둔 지원병들을 위해 향연을 베푼다. 국민 방위군의 새 군복을 입은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긴 탁자에 앉아있다. 이 모임에서도 4월 25일 스트라스부르에서와 똑같은 열기가 흐른다. 차이가 있다면 마르세유 사람들의 남북 기질 덕분에 분위기가 더욱더 뜨겁고 열렬하다는 점과 이제는 선전포고 당시처럼 오만하게 승리를 확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군들이 호언장담하던 것과는 달리 프랑스 혁명군은 라인강을 넘어 진군해서 환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적군이 프랑스 영토 깊숙이 밀고 들어와 자유를 위협하는 바람에 혁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 연회가 한창인데 돌연 한 청년이 잔을 두들겨 모두의 주목을 청하며 일어선다. 몽펠리에 대학교 의대에 다니는 뮤레르이다. 다들 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며 연설이나 인사말 하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이 청년은 오른팔을 쳐들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조국의 아들 딸들이여. 아무도 모르는 새 노래이다. 이 노래가 어떻게 그의 손에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제야 그 노래는 화약통 안에 떨어진 불씨처럼 활활 타오른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감정들이 맞닥뜨린다. 내일이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러 나가고 조국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 모두 이 노래말에 자신들의 내밀한 의지와 본연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느낀다. 노래의 리듬은 그들 모두를 무아지경으로 몰아넣는다. 한절 한절 넘어갈 때마다 다들 환호한다. 한 번 더, 한 번만 더 가수는 노래를 반복해야 한다. 그러는 동안 노래가락을 익힌 청년들은 흥분해서 자리를 박차고 서서 잔을 치켜들고 목청껏 후렴을 따라 부른다. 시민들이여 무기를 들라 전열을 갖추어라. 무슨 노래를 이토록 열광적으로 부르는 걸까? 궁금해진 사람들이 거리에서 몰려든다. 그러다가 어느새 그들도 함께 노래한다. 다음 날에는 수천 아니 수만 명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노래는 새로 인쇄되어 널리 퍼진다. 7월 2일 500명의 지원병이 출정하자 노래도 함께 길을 나선다. 행군 도중 지치거나 걸음걸이가 무거워지면 누군가가 이 노래를 신선창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흥을 돋우는 박자 덕에 다들 전진할 활력을 새로이 얻게 된다. 시골 마을을 지나가노라면 놀란 농부들과 호기심에 찬 주민들이 모여들고 마르세유 지원병들은 이 노래를 합창한다. 그것은 그들의 노래가 되었다. 그들은 그것이 라인 부대를 위한 노래라는 것을 모른 채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른 채 그들 대대의 창가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신조로 받아들였다.
마르세우 지원병들에게 이 노래는 깃발만큼이나 중요한 품목이다. 그들은 정열에 차서 전진하며 이 노래를 전 세계에 퍼뜨리려 한다. 라 마르세예즈, 루제의 창가는 곧 이렇게 불리게 된다. 라 마르세예즈가 처음으로 엄청난 방향을 일으킨 곳은 파리이다. 7월 30일 지원병 대대는 깃발을 앞세운 채 노래를 부르며 파리 근교를 행진한다. 거리에는 수천 수만의 환영 인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500명의 마르세유 청년들은 한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며 박자에 맞춰 행진한다. 대중은 귀를 쫑긋한다. 마르세유 사람들이 부르는 멋지고 감동적인 노래는 대체 무엇일까? 시민들이여 무기를 들라 라는 외침은 쿵쿵대는 북소리를 배경삼아 팡파르처럼 듣는 이의 마음을 파고들지 않는가? 겨우 두세 시간 뒤에는 후렴이 파리 곳곳에 메아리친다. 사이라를 비롯한 캐캐묵은 행진국들은 잊힌다. 혁명은 자신을 대변할 목소리를 알아보았고 자신을 대변할 노래를 찾아낸 것이다. 이제 노래는 눈사태처럼 번지며 파죽지세로 승리의 행진을 이어간다. 사람들은 연회장에서 극장과 클럽에서 이 창가를 부른다. 얼마 후 교회에서도 찬송가 다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더니 마침내는 찬송가 대신 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 한두 달이 지나자 라 마르세예즈는 전 국민과 전 군대의 노래가 된다. 공화국의 첫 국방부 장관 세르방은 이 특출한 국민 전투 가요가 사기를 복도두고 불붙이는 마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는 악보 10만 부를 모든 지휘본부에 배포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린다. 사흘 만에 이 작잠 이상의 노래는 몰리에르, 라신, 볼테르의 작품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퍼져나간다. 축제를 마무리하려면 늘 라 마르세예즈를 부르고 전투를 시작하려면 늘 군악대가 이 노래를 연주하게 된 것이다. 벨기에의 주마패와 네르윈덴 전투에서도 병사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돌격 태세를 갖춘다. 적의 장군들은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면 술을 곱줄로 주라는 캐캐묵은 방식만 알고 있던 터여서 이 무시무시한 창가의 폭발적 위력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당혹해한다. 이 노래는 수천 병사의 입에서 동시에 터져나와 요란스럽게 철수되는 파도처럼 적의 전열을 덮친다. 프랑스의 모든 전쟁터에는 라 마르세예즈가 날개를 단 승리의 여신 니케처럼 하늘을 떠돌며 수많은 사람을 열광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간다. 운명의 아이러니, 혁명의 시인이 반혁명분자가 되다. 그러는 동안 휘닝겐의 작은 수비대에는 루제라는 이름의 요새병 대위가 방벽과 보루를 성실히 설계하고 있다. 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쩌면 그는 1792년 4월 26일 새벽에 라인 부대 군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벌써 까맣게 잊었는지도 모른다. 루제는 신문에서 어떤 군가가 단숨에 파리를 정복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도 승승장구하는 라 마르세예즈가 가사 하나하나 박자 하나하나까지 그날 밤 자신이 낳은 바로 그 기적의 산물과 똑같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운명의 잔인한 아이러니일까? 이 노래는 하늘 높이 울려 퍼지고 별들을 취하게 하건만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노래와 더불어 솟아오르지 못한다. 프랑스 국민 중 아무도 루제 드릴 대위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의 노래는 역사상 그 어떤 노래보다도 많은 명성을 얻지만 노래를 만든 루제는 그 명성의 부스러기조차 차지하지 못한다. 악보에는 그의 이름이 인쇄되지 않는다. 그가 말썽을 피우지 않았더라면 당대의 지도자들은 그의 존재조차 아예 몰랐으리라. 이제 역사만이 만들어낼 법한 기막힌 연설이 펼쳐진다. 혁명의 노래를 창작한 이가 혁명을 부정하게 된 것이다. 불멸의 노래를 지어서 그 누구보다도 혁명을 진척시키는데 기여했던 루제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혁명을 되돌리고 싶어한다. 마르세유와 파리의 천민들이 그의 노래를 부르면서 틀리리 궁전을 덮치고 국왕을 몰아내자 루제 드릴은 혁명의 진저리를 친다. 그는 공화국의 충성을 맹시하기를 거부한다. 자쿠뱅 통치하에 복무하느니 차라리 공직을 떠나는 것을 택한다. 찬가의 가사인 사랑하는 자유란 말은 곧 이 올곧은 사내에게는 빈말이 아니다. 루제는 국민 공회의 새로운 폭군들을 국경 너머에 있는 왕과 황제들 못지않게 혐오한다. 그의 친구이자 라 마르세예즈의 탄생에 공헌한 디트리 시장, 이 노래를 헌정받은 루크너 장군,
저녁 파티에서 이 노래를 처음 들었던 장교와 귀족들 모두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자 루제는 공안위원회에 대한 불만을 떼어놓고 토로한다. 그러자 혁명의 시인이 반혁명분자로 체포되는 기괴한 상황이 벌어진다. 루제는 조국을 배반했다는 죄목으로 재판정에 서게 된다. 테르미도르 9일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면서 죄수들이 석방되지 않았더라면 프랑스 혁명은 불멸의 혁명가를 지닌 시인에게 국민의 면도칼, 이 단두대입니다. 국민의 면도칼을 들이대는 만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아니, 차라리 그랬더라면 루제는 영웅답게 죽었을 것이고 어둠 속에서 초라하게 허물어지는 운명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딱하게도 루제는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창조적이었던 단 하루를 보낸 후 무려 40년 이상을 살며 수천에 달하는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한다. 그는 군복을 벗어야 했고 연금을 박탈당했다. 그가 쓴 시와 산문은 인쇄되지 않고 그의 오페라는 공연되지 않는다. 운명은 어쩌다가 불멸의 대가들 사이에 끼어든 이 얼치기 예술가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 미미한 사람은 늘 뜨뜻하지만은 않은 가장 미미한 일거리로 미미한 삶을 이어간다. 카르노는 프랑스 혁명 초반부터 나폴레옹 치하에 걸쳐 활약한 정치가입니다. 카르노가 동정심에서 그를 도우려 하고 나중에 보나파르트도 가세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루제의 성격 중 한 부분이 치유될 수 없이 망가지고 뒤틀렸기 때문이다. 우연에 의해 3시간 동안 신과 같은 천재가 되었다가 잔인하게도 다시 본래의 대단치 않은 존재로 내동댕이 쳐진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는 온갖 권력과 시비를 벌이며 투덜댄다. 자신을 떠올리는 보나파르트에게 격한 감정에서 뻔뻔한 편지를 써보내고 국민투표에서 보나파르트에게 반대표를 던졌다고 공공연히 떠벌리고 다닌다. 지저분한 일에 얽혀 들어가기도 한다. 심지어는 약속 어미 부도가 나서 생펠라지 감옥에 갇힌 적도 있다. 어디를 가든 환영받지 못하고 채권자들에 쫓기며 늘 경찰의 감시를 받다가 결국 시골 어느 한 구석으로 숨어든다. 루제는 죽은 사람처럼 세상에서 멀어지고 잊힌 채 자신이 만든 불멸의 노래가 어떤 운명을 겪는지 지켜보고 있다. 프랑스군이 승승장구하면서 라 마르세예즈도 등달아 유럽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지만 나폴레옹은 황제가 되자마자 이 노래가 너무 혁명적이라는 이유로 모든 행사에서 빼도록 지시한다. 그 후 부르봉 왕조는 이 노래를 완전히 금지해버린다. 그러다가 수십 년이 흐르고 1830년 7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불운한 노인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 파리의 바리케이트에서 그의 시와 멜로디가 예전의 힘을 발휘하며 되살아난 것이다. 시민 왕 루이 필립은 이 노래의 작가인 그에게 얼마 안 되는 연금을 하사하기까지 한다. 잊힌 채 은둔자로 살던 그는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를 기억한다는 사실이 꿈만 같다. 그러나 그를 기억하는 이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1836년 그가 76세의 나이로 수아지르르와에서 마침내 숨을 거두었을 때 그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그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한번 한 세대가 지나가고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이미 오래전에 국가가 된 라 마르세예즈는 프랑스의 모든 전선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진다. 그리고 나서야 왜소한 존재였던 루제 대위의 시신을 앵발리드에 옮기라는 지시가 내려진다. 왜소한 보나파르트 중위의 시신이 묻힌 바로 그곳에 말이다. 그렇게 해서 불멸의 노래를 지은 무명의 예술가는 마침내 조국의 영웅들을 모신 명예로운 봉안당으로 오게 되면서 하루살이 예술가에 불과했다는 좌절에서 벗어나 안식을 찾는다.